안녕하세요. 실 온라인 M A게임TV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 서버가 열려가지고 플레이 중인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 온라인 M을 먼저 시작하실 때, 자, 서버를 보면은 나의 서버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중에 한 서버에 지금 접속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랩업 하다가 랩업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이 결국 그 뭐랄까 펫 싸움이거든요. 자 게임 시작으로 들어가면요.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매일매일 이제 밤마다 이제 상점이 리셋이 되는데요. 거기서 딱 세 가지 물건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레벨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패스를 구하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상점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사위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닫기 눌려야 됩니다. 확인하면 나가버리니까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패스 소환권 다섯 개씩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하고 닫기, 코스튬 소환권 구매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우편함으로 가게 되고요. 우편함에서 계정 우편함을 눌러주면은 왼쪽에 모두 받기 삭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3차수 팻 랜덤 소환 상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제 소환에 들어가서 보면 소환이거든요. 패스 소환 코스튬 저거 뽑기예요. 근데 여기 획득 확률에 사람들이 깜짝 많이들 놀라십니다. 0.00001%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5차수 4차수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0.007이라도 걸리면 대박입니다. 이게 그만큼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레벨업을 막 90레벨 100레벨 찍었는데도 이 패스를 획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이제 카드나 무기를 이렇게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더 좋은 걸, 예, 바보삐아 이런 거는 잘 나오죠, 6%짜리는. 저 2%짜리 제가 처음 했던 계정에서 발라온 흑력을 2%짜리 뽑아가지고 좋다고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올빼미까지 뽑아보고 콩이 이런 것도 뽑아봤어요. 1.6%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위에서 0.25%짜리를 요거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맨드레이 오늘 한번 뽑았거든요. 0.25%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더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뽑기를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영상 소환 스킵, 소환 영상 스킵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환 스킵을 상태면 여러분들은 요 세기를 뽑습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눌러서 맨드레이 새싹 이런 식으로 획득한 걸 보는데요. 이 아래 스킵을 눌러주시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돼지박쥐, 원앙, 마법사 삐아. 그러니까 방금 나온 건 보면은 원앙, 마법사 삐아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확률이 몇 퍼센트짜리가 나왔을까요? 원앙, 뭐, 없어. 원앙 4차수 1.6% 확률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앙을 가지고 뭘 하기 힘들죠. 자 코스튬도 소환해보면 코스튬도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0.0001%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하는데 제가 파란색깔까지는 뽑아봤어요. 파란색 등까지는. 근데 막 이런 쓰레기만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건 또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펫이랑 코스튬이 나오는, 네. 펫이랑 코스튬이 좀 그래도 뭐라도 걸리는 걸 좀 하려고 지금 플레이를 지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뽑기만 좀 하고 있었습니다. 펫 쪽에 가서 보면은, 자, 제가 뽑은 펫들이 보일 텐데요. 뭐 이런 것도 보였네요. 이거 마법사 삐아도 있고 뭐 맨드레이 새싹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패스를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위 랭커들을 보시면은 랭킹에 보면 상위 랭커들은 굉장히 좋은 패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전투력 쪽에 가서 예. 어? 왜 다쳤지? 전투력 보자고. 어? 왜 다쳤지? 왜 못 보지? 뭐가 문제가 버그가 있나 봅니다. 이게 지금 버그가 있네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이제 상위 랭커들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은 패트리 다 좋습니다. 물론 현금도 많이 쓰셨겠지만은 이제 무과금으로 만약에 하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뽑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뭐야
짧게 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채널 말고 그 다음 3채널로 또 가가지고요. 또 동일하게 또 복귀를 시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채널이 많이 있거든요. 채널이라고 서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펫이 나온다 아니면 코스튬이 나온다 그러면 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하다 보면 언젠가 맞추겠지만 아 제가 보기에 코스튬하고 펫은 이게 100만원을 쓰건 1000만원을 쓰건 이게 저게 저 좋은 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거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또 상점에 들어가서요 요거 구매하고요 닫기 그리고 패스수강권 구매하고 닫기 그 다음에 코스튬 수강권하고 구매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계정 우편함 가고요 모두 받기 삭제 눌리면 이렇게 획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환에 가면은 이미 이제 소환 영상이 스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뽑으면 됩니다. 마법사 삐아 그 다음에 범상치 않은 삐아 썩은 거 나왔죠. 머리 낀 흑룡 아 이거 나왔네요. 머리 낀 흑룡 그나마 조금 나은 거 나왔습니다. 짠 펌프킨 머리 낀 흑룡이랑 펌프킨이 나왔네요. 자 확률로 머리 낀 흑룡은 조금 4차 쏘아기 흑룡이 되겠죠. 머리 낀 흑룡이 그 다음에 요게 나왔네요. 0.25% 짜리가 나왔습니다. 야 0.25 그래도 닭살 아 내가 어디까지 뽑았지? 썬더버드? 썬더버드가 0.2 썬더버드는 아직 못 구한 것 같아. 독수리까지 구했던 거 보면 제가 이제 구한 것 중에서 어린 맨들의 0.25%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아 머리 낀 흑룡이랑 네 아 0.25%도 대단한 확률이죠. 야 코스튬 소환해 보겠습니다. 곰돌이오 신발 별로고요. 그 다음에 아 해골무늬 이거 별로고요. 곰돌이오 또 별로고 그 다음에 결혼예보 가이 도안 별로고요. 제가 토안은 아 이번에도 실패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코스튬 보면 코스튬도 이렇게 많이 뽑혀져 있습니다. 코스튬이 머리가 이런 식으로 상의 하의 신발 이렇게 있는데 기본으로 주는 대만 꾀돌이 옷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거 뽑은 것보다 네. 그래서 코스튬은 저 꾀돌이 옷을 능가하는 게 뽑히면은 모를까 계속 뽑아야 되고요. 패스 뭐 이거 이런 애도 있네. 호박도 있고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뽑았는데 제일 잘 나온 게 요거네요. 요거 머리 낀 흑룡 요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격 강화 들어가면 이런 애들 섞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요거 섞으면은 성격 강화라면 뭐가 필요한데 네 뭐 보기를 먹여야 되던가 아 재료 이렇게 해서 성급을 하면 아마 일성인가 그래 될 거예요. 네, 똑같은 통일 안에 이렇게 넣으면은 네, 이렇게 이게 타격력이 이렇게 조금 오릅니다. 거의 안 오르죠. 뭐 2% 뭐 이렇게 오르는데요. 네, 성급 진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또 나가가지고 또 다음 서버 들어가가지고 뽑기를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이게 좋은 패스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훨씬 사냥이 수월합니다. 일반 실 온라인에 비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랩업 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이게 타격력 공격력이 굉장히 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초반에는 동일하게 빠르게 성장할지 몰라도 뒤에 가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30레벨도 힘들걸요 이게. 왜냐면 물약발로 막 버텨야 되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아 이건 답이 없다. 이거는 패시랑 이거 좋은 걸 뽑기 전에는 진짜 순수하게 1년 2년 계속 플레이를 해야지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 그러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영상은 요 마지막 요 뽑기까지 요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저는 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네, 구매하고 닫고 여기도 또 구매하고 닫고요. 구매하고 닫고 구매하고 확인해서 또 계정 우편을 이동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방식을 써라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펫 소환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 예, 건강한 뼈 썩은 거 나왔고요. 장미 그냥 평범한 거 나왔고요. 검삐 또 별로고요. 박쥐날개알 별로고요. 광대삐아 광대삐아는 좀 높은 건가? 아 이게 펫이 많다 보니까 광대삐아는 괜찮나?
광대뼈가 어딨어? 광대뼈가. 와, 1.6% 얘도 낮은 확률이긴 한데, 아, 저것도 아니다. 사카족들이 별로고요. 아, 로봇박스 별로고요. 해골 바가지 별로고요. 한복 삼배 또 별로고. 아이고, 이것도 꽝이다. 얘도 꽝입니다. 예, 얘도 꽝이네요. 자, 여기서 펫 볼까요? 모아놓은 게 있는가? 네, 이런 것들. 네, 기껏 해봤자 녹색에다가 흰색깔, 이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펫을 내가 얼마나 펫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꿀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펫이라든지 의상 꼭 뽑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나왔을 때 플레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실온라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